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낮에는 그 밖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어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방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그 밖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는 시속 8km 이속도로 북서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을 받겠고, 그 밖의 지방도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북상하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 지방은 비가 오겠고, 낮에는 그 밖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어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지방은 북상하는 태풍 무이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으므로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방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그 밖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지방과 경상북도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 지방에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이 전면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시간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고,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전해상,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와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며 앞으로 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특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